성경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민족 최대 우상절기인 구정이 이어있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복음 떠나있는 많은 친척들, 또 친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게 되는 그 증거 없게 되라고그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죠. 이 복음은 유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 원을 얻을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이 복음은 절대적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유일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직장, 현장, 우리 후대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교회를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어, 신명기서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어, 광야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을 겪지 못한 새로운 세대도 있었죠. 그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언약을 세 차례로 나누어 긴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고백하고 있죠.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요약했다. 구약의 정수다. 할 만큼 표현되는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구약인 신명기서를 신약 27권 중에 17권에서 무려 80회 차례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그 시작을 알렸던 마귀의 시험 신명기서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오늘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어, 저도 둘째 아들 이름을 이 본문으로 지었었죠 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각인하는가? 왜 각인하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했어요 한두 명 당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당했죠. 그냥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가스실에서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기도 하고 생체 실험도 하고 온갖 저주와 재앙은 다 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전부 손에 뭔가를 쥐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분들이 보면서 손에 꽉 쥐고 있는 억지로 손을 펴서 보니까 그 안에 오늘 본문 구절, 그 성경 구절을 꼭 쥐고 죽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핍박했던 독일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은 독일을 넘어 미국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받은 노벨상. 물론 평화서 하나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수상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 관료들, 많은 부서의 장관으로 지내는 유대인들 알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를 장악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마인슈타인다 뭐 유대인이죠.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마크 주크버그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심나에게 프로이드나 공산주의를 일으킨 칼 마르크스도 다 유대인이죠. 뭐 예술계의 피카소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4%밖에 안 됩니다. 그 0.4%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기업 500대 기업, 간부, 간부급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초인류 가문,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의 40% 이상이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유대인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유대인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언약이 제대로 각인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서미스쿨을 4년 전에 시작했었죠. 시작하면서 한중직학 분께서 한 4학년이 마칠 때쯤 되어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를 책임질 그 방책을 마련하겠다. 저게 권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이 그 4년이 지난 때죠. 그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주셔서 새롭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이만남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만 각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각인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여정을 가고자 합니다. 어, 저는 서미스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뭐, 제가 심부름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저야 뭐, 다음 달이라도 다른 파트 마트라 하면, 혹은 뭐, 하나교에 다른데 가서 심어하세요 하면은 떠나야 되는 부교역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서미스쿨은 교회에 뿌리를 둔 학교예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지난 50년 동안 기도의 그틀 가운데, 다져진 학교입니다. 그냥 우리 대한 학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년 동안 바짝 준비해서 한 학교가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단임 목회자가 세대 교체가 되었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된다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죠. 혹시 서미스쿨 학생들 볼때저좀 어, 세상에서 좀 떨어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귀엽냐, 이쁘냐, 사랑스럽냐,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무슨 정신 승리하듯이, 우리끼리 뭐 하듯이. 설마 보내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초등과정인 뿐이지만, 앞으로 중등 가정을 지나가면서 사실 부족하잖아요. 뭐, 저희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가정의 DNA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또 제가 가진 경제력도 사실 세상에 비하면 보잘 것 없죠. 이런 한정적인 재원과 부족한 자원이지만 언약 각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도 갖출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겠죠. 보통, 뭐, 평균적으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한 100세 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 50세까지는 지켜봐 줄수 있도록 모두 부디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각인한다는 말은 실로 엄청난 말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각인하고 세상과 손놓고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어떤 아이는 학업의 길로, 어떤 아이는 사업의 길로, 어떤 아이는 유학으로, 예체능으로 뻗어나갈 때그 길을 열어주시면 정말 부신자보다 10배, 20배 뛰어야죠. 더 공부해야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부터 각인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등고등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그 길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이죠.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강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애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가나한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세,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언약 각인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이것을 마음의 세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어떻게든 각인시켜라.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실제로 이마에 뭐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각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당해도 그 뿌리가 아직까지 전달되는데 430년, 400년 동안 그 노예 근성 혹은 노예로 인한 그 상처들 아니면 충격들 분명히 전달되고 있겠죠. 완전히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각인을 바꿔라. 바울도 현장에서 사회 갈 때, 어떤 곳에서는 3주 동안, 또 어떤 곳에서는 1주 동안, 또 어떤 곳에는 단번에. 하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도란노처럼 2년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단번에 역사를 보이게 했죠. 우리 경우에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뒤에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도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인 시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마지막 기회였죠.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또 나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로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뇌 속에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언약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22장 34절에 보면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차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하시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또 다가와서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 마이 선생님이지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언약을 각인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왜? 언약을 각인하느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각인하느냐? 무엇을 각인하는가? 강단 말씀 받으면 한 주간만 각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주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강단이 나오니까 어느 날 시간 지나서 그대로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는 거죠 내네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각인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출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는 지금 완전 위기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건지고 언약을 각인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요괴벳이 정말 생을 걸고 모세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추애굽 3장 1절에서 20절에 호랩산 사건이죠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나와라. 모세가 단번에 알아들었죠. 주력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갑자기 또 죽음을 모세 앞에 놓게 하십니다.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피난편이라 해서 목숨을 건지죠. 이삭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던." 정말 백배의 축복, 세매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각인된 그 이삭사건처럼 오늘 모세도 죽음 앞에서 이 언약을 완전히 각인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각인으로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작품을 남기죠 모세에게 낳았던 하나님의 역사, 후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일어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막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 연교의 성도님들도 내 인생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을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와 갈렙이 모세의 생을 보고 그 여정을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언약계도 주셨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언약계가 쓰여진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진 두 돌비 주셨죠. 예배의 중요성.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언약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 무엇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인 겁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이 언약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오랐더니 불신앙에 가득 차서 왔어요. 절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우리 만 명만 모여서 집회해도 그 열기가 대단한데, 200만 명. 거의 뭐 대구시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울때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두 명이 아니라고 하죠. 요수와 갈레바 아닙니까? 모세의 생을 시종처럼 옆에서 본그두 사람의 고백, 우리 후대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때 무슨 고집이나 아집처럼 나 혼자 된다. 난동 피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충분히, 완전히, 당연히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각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먼저 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과 우리 아이가 혼자 버려져서 TV 매체나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있는 것, 혹은 세상 학문이나 지식들로 이미 힘겨워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본 것을 가지고 오라고요.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요하를 사랑해라. 보지 아니했냐?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했지 않냐?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수 있었는지, 내가 정말로 약한 흑암 세력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게 과연 내 힘인가, 내 공로인가, 내 열심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 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음걸음마다 호흡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어제 했는데요.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밥 먹었잖아요. 오늘 왜 드십니까? 먹어야 사니까. 영적인 양식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겠습니까? 자는 동안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낮에, 매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 문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로 삼고 자녀에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면 힘들어요. 우리가 산 시대랑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30 2030년도에 나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삐삐 지던 기억나십니까? 더 빨리 바뀌겠죠. 근데 세상은 전부 복은 모르는 부모 뿐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공부해라. 돈 벌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남을 무너뜨리고 짓밟고라도 일어서라. 주먹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온 우주의 힘이 뭐 너를 도운다. 온갖 괴상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죠. 생을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틀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망할 거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과기능이 뒤바뀌는 뒷박기,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강남 파라군 들어보셨죠? 대치동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 시장이죠. 그곳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극성스러운 경쟁을 하세요. 그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경제를, 열정을, 관심을 투자합니다. 드라마로, 영화로, 지금은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올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굉장히 열풍이 세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 그거 다 창생 3장이야. 그거 다 부질없어. 그거 틀린 성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해야지, 보험을 각인해야지 합니다. 그렇다면, 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기도, 열정, 에너지, 경제, 그 대치동 부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 죽어가는 곳에 망할 투자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는 정말 살리는 이 복음, 언약에 얼마나 진심이냐 이 말이죠. 랩너드등 모든 부모님들, 또 영적으로 결단하셔서 서미스쿨 보낸 부모님들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과연 얼마나 영적인 것에 기도와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 경제, 투자하시는지 할수 있습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또렘너드 사역 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우리 전도자분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정말로 다시금 마음 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서미스쿨 아닌 모든 학생들도 영적섬이 되어서 당연히 세상 전복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땐 초등학문 안에 종로도 다 했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를 때 초등학문 안에 종로도 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9절에 그 초등학문은 굉장히 약하고 천박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렛서 2장 8절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 그 초등학문을 미친 듯이 연구하고 전달하는 소위 일타 강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인생을 거기 몰두하고 바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초등학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수억에서 수십억인데요. 아닙니다. 램넌트 사역자는 수조에서 수천조예요 하늘 상급이. 그게 영원합니다. 서의 후대 키우는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 전도자분들은 대치동 부모보다는 일타강사보다는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정말 그 흐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기도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학교 맡겨놓고, 주일 학교 던져놓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각인할 수 있을까? 기도를 이해시킬까? 이 아이가 전도자로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꿈속에서도 랩넌트 교육하는 그런 꿈꿔야 돼요. 바깥 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서로 삼을 만큼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laughs> 그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상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별의 별것이 다 복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포함된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후대분들도 어른들이 지금 목숨 걸고 가르치니까 목숨 놓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 파라군이나 대치동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공중관 세자문자 어둠의 세상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을 상대합니다. 신명기 2 8장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한다 돼 있어요.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도다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태형아 부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목숨 내어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13세에 이미 성인식을 합니다. 이 연약이 변질되지 않고 계승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이 너무나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 마음과 생각, 영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각인하여서 후대의 후대, 그 후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격려할 때 모든 것이 책임져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유행이 아닌 당연한물 우리 하나계의 모든 랩런트를 통해서 주님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각인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전생을 다할, 우리 귀한, 하나의 모든 중식자분들 산업인분들, 우리 성도님들, 렘런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